젊은 세대인데요. 우울증 환자 가운데 20대가 18.6%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10년 전 혼자라는 느낌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해볼 건 다 해보자는 마음으로 학원도 다니고 돈도 벌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고 실망감은 더 큰 우울증으로 다가왔습니다. 2030 세대 환자 수는 34만 6천여 명으로 지난 5년간 20대는 90.3%, 30대 환자는 77.5% 증가했습니다. 모든 연령층 중에 가장 많습니다. 올해 2030 청년 100여 명이 찾았던 한 상담기관. 이들이 주로 호소하는 고통은 대개 무기력과 불안, 불면 등이었습니다. 굉장히 경쟁 사회고 한데 거기에서 자신이 어떻게 경제적인...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불안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제목은 존재의 목소리, 불안입니다. 리뷰해 볼 부분은 1장, 불안은 병이 아니다입니다. 작가는 현대인이 겪는 일상이 되어버린 정신 문제들이 특정인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신질환이나 정신건강 해결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추세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문화의 원인으로 심리 문화의 의도화를 지적하죠. 심리 문제를 객관적 관찰과 원인 규명이 분명한 신체 질환처럼 하나의 실체로 취급하는 것이 지금의 일반적인 정신 문제를 대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심리, 정신문제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나 반응이 제각각 다르며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는 것이죠. 정신장애 표준열람, 즉 DSM에는 이런 정신장애들이 잘 정리되어 해년마다 그 버전을 달리하며 기록되며 정신질병의 수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참고 자료라서 증상에 초점을 맞추면 원인의 근본적인 갈등이나 심리 문제를 간과할 수 있는데 정신 문제는 본인의 무의식에서 기인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시작부터 불안은 의학적 진단이나 병리적 접근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글을 쓴다고 고백합니다. 정신질환은 사회 역사적으로 만들어지며 계속 새롭게 규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의학만으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정신장애를 너무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의 문제로 다루는 자세도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는 증상의 정도에 있어 심리 갈등 자체를 의학적으로 객관화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인이 살아온 역사와 심리 문제의 특수성을 파악하는 것이 환자 치료에 있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개인 삶에 초점을 맞추어 인생의 과정 속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실존적 접근과 철학적 이해가 의학적 치료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에는 보통, 일탈, 부적응 행동, 고통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이상심리, 즉 정신질환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또 작가는 일탈이나 부적응 행동은 자신의 주관보다는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 평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죠. 반면 개인의 고통은 같은 자극이나 충격이라도 받아들이는 개인에 따라서 그 정도와 심각성이 매우 다양하고 그 당사자가 아니라면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무척 중요하며 본인만이 그 정도와 강도를 알 수 있으므로 신체 장애와 달리 쉽게 표준화되지 않으며 특정한 증상이나 지표로 객관화할 수 없기에 그 위험성은 고통을 겪는 개인이나 속해 있는 사회에 더욱 치명적이며 위험하다는 것이죠. 정신장애는 진단기기와 검사, 지표로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맹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작가는 강조합니다. 특히 신경전달 물질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뇌의 특정 질병이 생긴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지만 찾아낸다고 하여도 각 개인마다의 약에 대한 반응은 모두 다르므로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울증만 예를 들어도 한 환자에게 맞는 처방전을 찾는 데는 몇 달이나 몇 년이 걸린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생리적, 생물학적 원인이 있더라도 본인이 느끼는 고통을 통해서만 의미가 생기며 그 의미는 자신만이 느끼는 고통을 통해서만 질병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으며 그 인지는 자신만이 알 수 있다는 답답함이 또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은 실존, 즉 개별적이고 주관적 존재에 주목해서 정신장애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 작가의 주장입니다. 작가는 정신장애의 근본 원인과 환자의 삶에서 특히 유년기의 특정 사건이나 충격에 의하여 의식 속에 내재된 기억이 하나의 특정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주목할 것을 환기시키죠. 한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과 상처 속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무의식에 내재된 부정적이고 왜곡된 기억이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이미 증명되었으며 불안의 증상에 있어 뇌과학이나 정신과적 치료만이 아닌 심리상담과 미술, 음악 등 정서적 관련 학문의 현실적 협업과 상호 보완적 역할로서 불안이라는 질환에 대하여 더 체계적이며 공격적으로 질병에 대하여 치료와 상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지금의 대중들은 조현병이나 우울증, 불안 같은 정신질환을 아직도 특별한 이들이 유전적인 병이나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소수 몇 명에게만 나타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상적인 감기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들이 느끼는 불안이라는 그 감정 자체는 번아웃이나 지치는 과정에 있어 좋은 곳을 여행한다든가 아니면 잠시 쉬든가 하는 단순한 문제로서 여기기에는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는 너무 광범위하게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정신질환들에 대한 이해는 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 작가가 말하는 이 책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라온이었습니다.